팝페스트 유네스코 지정 지오파크 무등산권에서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가수는 감각적이고 센스 만점인 멋쟁이 가수 조승구입니다. 경적을 울려주세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오늘 파할래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꽃바람 여인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다할래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을 가요베스트 유네스코 지정 지오파크 무등산권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요베스트 뿐이고 그리고 옆에 정말 아리따운 우리 정다운 아나운서 함께해서 행복할 뿐이고 저는 가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윤 씨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서 있어서 행복할 뿐이고 오늘의 진행을 맡은 MC 정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희 씨 참 기분이 네. 묘하네요. 정말. 네. 정말 그러네요. 아, 예. 여러분들의 표정을 사실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데 네. 야 이런 기분은 정말 색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지오파크 무등산권인 담양. 연화촌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느낌이 들죠. 바로 자동차로 공연을 즐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가요베스트의 역사상 최초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떤 분위기일까 제가 진행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로 다들 지쳐있고 힘든 시기라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이곳에서 선사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오파크 무등산권 드라이브인 가요베스트 1부 한번 계속 이어갈까요? 네. 조승구 씨와 그리고 미스터 T가 오프닝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었는데요. 이 기세, 이 여세를 몰아서 조승구의 노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액션 한번 크게 올려주시면 조승구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죽도록 사랑한 사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 속에 너를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이어서 사람들께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꽃과 희망의 가수 정현순이 부릅니다. 저 혼자 간단해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대만도 모르나 저기 차 저기 차 누가 좀 잡아줘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다시 찾지 말자고 모진 마음 먹어봤지만 울었네 울었네 못 내고 서러워 울었네 말라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대맘도 모르나 저기 차 누가 좀 잡아줘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지오파크 무등산권 드라이브인 가요베스트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우시죠? 이 고즈넉한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경적 소리가 울릴 일이 여태 있었겠어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고 네. 너무 색다르지만 참 행복한 이 기분입니다. 예, 즐겁습니다. 예, 다희 씨 근데 네. 저희가 지오파크 무등산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오파크 무등산권이 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도 지오파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어 무슨 새로운 테마파크인가? 어, 놀이동산인 줄 알았어요. 놀이공원. 줄 알았어요. 예. 딱 제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유네스코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 문화유산들을 좀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그 네. 기구에서 이곳을 지정을 한 겁니다. 바로 지질학적으로 우수한 자연유산들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입니다. 이제 2년 됐어요. 2018년도에 지정이 네. 됐었거든요. 네네. 무등산권 지오파크는요.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과 입석대, 서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 화석지, 적벽 등 20개소이고요. 역사문화명소는 아시아문화전당, 중록원 등 42개소가 있습니다. 아유, 저한테 네. 왜 물어보신 거예요? 저보다 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셨네요. 아,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달달달 외워졌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보니까 좀 보면서 하게 되네요. 와, 근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많은 지명들이 다 이곳 권역에 포함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가요베스트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가수 최서희 씨입니다. 큰 박수와 경적 보내주세요.
전년 만년 지나도 날 사랑해주면 뜨겁게 사랑해주면 다음 세상도 인연이 되어 내 영혼을 들을게요. 이어서 쉽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신세령의 노래입니다. 니나노 어차피 하얀 길 해가 진다고 아니 갈까요? 누구나 하얀 길 같이 앉아 나눠 마시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가 내 것인걸. 니나노 니나노 울리는 내가 왜 울어. 니나노 니나노 둘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노래 한 곡
하신 걸 믿나노 믿나노 우리 내가 왜 울어 믿나노 믿나노 소중한 나의 인생길 유네스코 지오파크 무등산권 드라이브인 가요 베스트 이어서 양용모가 부릅니다. 잘 살아보세.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오하둥둥의 사랑아 천하일세 영기비도 내 사랑만 하오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보고 싶은 내 연인아 1년 365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오하둥둥 내 사랑 내 사랑아 이리 와도 내 사랑 저리 와도 내 사랑아 너와 내가 만났으니 둥둥 내 사랑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천사 같은 내니요 인생 살이 세상 살이 돌고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보세 오와둥둥 내 사랑 내 사랑아 이리 와도 내 사랑 저리 와도 내 사랑아 너와 내가 만났으니 잘 살아보세 자 유네스코 지정 지오파크 무등산권 드라이브인 가요베스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 정말 발랄하고 신나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즐거우세요. 우 진짜 여러분 최고. 정말 최고십니다. 오랜만에 이런 공연이 열려서 그렇지 사실은 가요베스트가 이 가을철이면 얼마나 많이 녹화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무대 그리웠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리워셨었나 봐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호응 차 안에 계시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박구윤 씨 사실 요즘에 텔레비전 틀면 나오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도 또 공연 무대는 또 그렇게 쉽지 않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열어야 가장 안전하고도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도 그래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네. 네,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 네, 자 다음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들입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돼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요새 TV 틀면 나오는 가수죠. 잘생겼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실력 최고입니다. 미스터 T를 여러분들 경적 소리로 환영해주세요. 오 베이비 나나나나나 그대여 내게 와요. 등잔 밑에 나를 두고 헤매지 마요. 오 베이비 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 놈 다가기 서거기 내가 그대의 차기 나 정말 장담하는데 딴 놈 다가기 서거기 처음엔 뭐든 다 해줄 척 필요할 땐 그저 자는 척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을 만나지 마요. 오 베이비 내게 와요. 등잔 밑에 나를 두고 헤매지 마요. 오 베이비 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딴 놈들 다 거기서 거기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내가 그대의 자기 나 정말 장담하는데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쉬지도 않고 떠올려요 그대의 숨 가쁜 전화기 그게 날 자꾸 위하여 얼마나 인기는 많은지 오 베이비 나나나나나 그대여 내게 와요 등산 밑에 나 두고 헤매지 마요. 오 베이비 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딴 놈들 다 거기서 거기 날 봐요 나나나나나 나 지금 진지해요 진지해요 나이가 좀 어리다고 놀리지 마요. 그래도 나나나나나 끝까지 기다릴게 그대 자린 여기야 여기 딴 놈들 모두 다 거기서 거기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알라뷰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수는요 트롯계의 재간둥이 현진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마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궁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자라 작작작작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궁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라 작작작작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라 작작작작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궁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사나이 가는 길 막지를 마라.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오파크 부동산권 기념 드라이브인 가요베스트. 지금 이곳은요 담양에 있는 연화촌 공영 주차장입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잘 관람하고 계세요. 야, 어느덧 1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간둥이 네. 역할을 하는 우리 두 팀의 공연을 연이어서 보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좋은 사람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일인 거를 또 오늘에서야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1부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죠? 흥겨운 기분 그리고 좋은 기분 얼른 이어가 보자고요. 이번에 나오는 분들 정말 재밌는 곡으로 찾아와 주신 분이죠? 네, 정삼 씨가 반야고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실 이분은 바따고로 답가를 또 한대요. 섹시하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입니다. 이창아 씨 나와주세요. 뻑하면 핑계가 됐고 살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야. 네가 내 맘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너와 내가 만든 사랑 제발 깨지 말아줘. 우리 사랑 믿음 없이 순 없는 거야. 나 없이는 못 산다던 넌 어딜 간 거야. 내가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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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다고. 이건 오해였음 좋겠다. 진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어서 MC에서 새롭게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매력 넘치는 신인 김지우의 노래입니다. 날 보고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날 보고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투정만 하시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사연 하나씩은 다 있겠지. 날 보고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투정만 하시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사연 하나씩은 다 있겠지. 다음은 깊고 진한 감성의 사나이의 목소리 강민입니다. 세월아 어디 가느냐, 내 청춘 여기에 두고 없이 살아온 인생 구름 되어 밀려간대.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 간대. 마음은 내 모습만 변한구나. 사랑도 인생살이도 못난 젊은 꿈들도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간대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하는구나 사랑도 인생살이도 못난 젊은 꿈들도 가슴에 미련이 많아 세워라 청춘아 지오파크 무등산권 드라이브인 가요 베스트 어느덧 1부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다희 씨 네.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네. 모처럼 모였는데 정말.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네. 다음 주에 2부가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담양 연화청 공영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이브인 가요 베스트 1부. 그럼 마지막 가수를 소개하고 저희 두 사람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1부에 마지막을 장식해 줄 분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정말 옛날 예전 그 시절의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이셨다면 지금 시간이 좀 흐른 지금도 모든 분들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저 이분 예전 영상 보고 있잖아요. 네. 정말 밤새 계속 봤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오 내가 막 내 첫사랑 같아. 나 여잔데. 아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가수분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무대 뒤에서 뵀는데 너무 소녀소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녀 지금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녀 혜은이의 무대입니다. 새벽비가 하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하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삑삑삑 삑기석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아, 새벽비가 하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하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삑삑삑 비기염을 남기고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아하 아하 아, 사랑하고 있는데 아하 아하 아, 내 마음 어디로 가나 헤이 피를 끊고 칙칙칙 기차는 날려가네 정을 두고 칙칙칙 한없이 날려가네 삑삑삑 삑 메아리를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경위쯤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Let's go! 젊음은 갈 것을 모르는 채
바람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홀로 어디로 트루트 하늘은 흘러갑니다. 제삼한 강경의 주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한국 어디로 트루트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는 저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신곡인데요, 여러분, 제 팬들이 저하고 함께 합창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그래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립니다. 잊고 살았어. 이제는 날 위해 일어서야 해. 남겨진 날들이 너무도 많아. 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오, 그래 나에겐 꿈이 남았어. 그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친구도 있어.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어. 만지고 싶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친구도 있어.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친구도 있어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어 해야 할 일도 많이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두려움 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다치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고만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